G. SG. 예, 2800원에 10%입니다. SG를 2800원에 10%요? 네네. 이거 뭐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오래전에 샀다가 올라갈 때못 팔아버렸어요. 안 팔았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내려가네요. 오래전이라고 해도 얼마나 오래전이죠? 한번 3300원까지도 갔으니까. 몇 개월 안 됐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잘 팔고 나왔으면 하고 상담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해보고 팔면 돼요. 그게 잘 파는 겁니다. 그래서 2200원대 무너지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네, 네, 반등하면 얼마나 뭐, 그냥 되겠습니까? 2200원 손절하시면 돼요. 2200원 손절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면은 아주 편안한 매매가 됩니다. 저기서 만약에 반등이 좀 반등만 나와서도 2400원쯤에 팔면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주가가 뭐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 기업이 내가 샀던 가격이라든가 내가 저번에 못 팔았던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시 올라가줄 거라 생각하는데 한물 간 기업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내려갑니다. 가져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 저번에 3,500원 놓쳤으면 이번에 3,000원 기회를 주는 거고 이번에 3,000원 기회 놓쳤으면 이제 다음에 2,500원 기회 받는 거고 2,500원 또 놓치면 다음번에 2,000원입니다. 그다음 놓치면 1,500원이고요. 그다음 놓치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식은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네. 날렸으니까, 기회를 못 잡았으니까, 내가 또 이번에 본전 팔 기회를 놓쳤으니까, 아우, 본전 떠올 기회 또 생기겠지 하는데, 아, 그거는 매일같이 주가가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 순수한 생각이에요. 주식시장은 네. 그냥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세 끝났으면 손해가고 하셔야 돼요. 손해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수익 났을 때왜안 챙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났을 때 챙기지 못했다면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상담을 할 네. 때 아니 손절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않아서 다들 나빠하세요. 아니 그래도 반등 나온다고 좀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좀 올라간다고 해주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아니 원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예, 손실을 바라는 아니, 게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맞는데 어쩔 수가 너무 이렇게 없어요. 말씀하신 게 딱딱하고 딱딱하죠, 그래서 그죠? 아주 왜냐하면 제가 뭐 네. 주식 전문가지 뭐 우리가 뭐 정신 상담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네, 감정을 헤아려 알겠습니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뭐 네. 감정이 상하는 건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은 돈 잃고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돈 잃을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네. 강조하잖아요. 이런 데좀 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거 사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게 여기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사면은 손실 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샀으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일은 업질러 졌잖아요. 그죠? 제가 뭐 시청자님 네. 위로해드려가지고 손실 안날수 있으면 백날 첫날 해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해드릴게요. 근데 아니, 지금은 위로가 우리가 해야 아니라, 되는 것은 최대한 얼마나 손실을 반등하면은, 줄여야만 예.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손실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기로 들고 가면 손실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2200원대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22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면 되고 반등 나가면 지난번 반등처럼 올라오지 못할 거니까 2400원까지 올라올 때 반등 나오면 저기서 매도하시는 게 정답이 될수 있어요. 오늘이 2480원에 끝났는데 한 500원 넘어가면 팔아야 되겠네. 네.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네네. 2200원대 반등이 나가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반등 나가면 좀더 세게 나갈 수 있겠죠. 나중에 올라오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죠? 종목마다 네네. 네. 다른 거니까. 근데 그걸 지켜보지 못하겠다 하면 뭐 여기서 팔아내는 건 시청자님이 이제 몫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조언 드리는 건 22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기까지 지켜보다가 반등 나가면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오늘 매도하라 또는 조금 이따 매도하라 이런 이야기는 드리진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2200원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보고 무너지면 손절하라. 다음에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은 하지 마라. 만약에 급등 나온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났다면은 뒤도돌아보지 말고 빨리 매도를 하셔라.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다음번에는 수익 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네.